자, 이번 수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멍석을 제대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신나게 쳐볼까요? 예. 이름하여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4단계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각 마을에서 끼이는 어르신들이 나와 심사위원단 앞에서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펼친다. 각 팀의 점수를 합산해 많이 나온 팀이 승리하는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 세 분을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심사위원으로 자리해 주신 분 세 분인데요. 먼저 그 노장불패 건강 지킴이시죠. 한우성 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네, 박수 한번 맞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 대천이와 대창리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너무나 애써주시는 네, 우리 보령시 웅천읍의 임병문 읍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웅천초등학교 김덕기 교장 선생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대기를 펼쳐봐야 될 텐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가 4대3으로 대천이가 앞서고 있으니까 네. 대천이 1번 주자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주자 나와주세요. 네, 저희 자. 멍석 바로 깔아놨죠. 자, 예. 가운데 멍석으로 오시고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우리 김영자 여사님. 네, 어떤 장기 준비하셨어요? 준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자리 명석을 깔아드리면 어떻게 하실까요? 대천리에서 이제 이렇게 단체 관광 가시잖아요. 예. 김영자 여사님이 가안가? 가는 기요? 안 가는 기요? 나 바빠서 못 가는데? 그럼 다 안 가는 거예요. 아하. 네. 김영자 여사님이 딱 껴야만이 재밌대요. 분위기 네. 메이커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유, 예. 자, 그러면 장가문 1번 네. 김영자 여사님의 댄스 실력 음악 주세요. 주세요. 좀더 박수! 와! 야, 춤을 보니까 예. 이게 뭐라 그러나 이 순서가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뭔가 박자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멍석을 네. 제대로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끝에서 끝. 좌우 그러니까 이게 다 활용을 하시면 다시 그렇죠. 넘어와서 아주 다시, 네. 넘어가진 않으세요. 멍석을 제대로 아주 활용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네. 심사위원들의 네. 점수가 궁금합니다. 아, 자, 예, 자 보겠습니다. 점수 적어서 점수판 들어주세요. 아날로그로 이렇게 직접 쓰셨어요. 8점, 6점, 총 21점. 네, 아, 좋습니다. 자, 들어가 주시고. 예. 자, 그럼 이어서 대창리 창갑으로 1번 나와주세요. 모시겠습니다. 네, 양건목 어르신. 아. 어머, 주섬주섬 뭘 꺼내시네요. 네네. 예, 손, 네, 아, 직접 하십니까? 야. 한 손으로 부셔요. 아니, 예, 소리가 나오네요. 예, 예. 네.
주세요. 예, 예. 아, 잠깐만요. 우리의 고유의 민요 아리랑과 도라지 과연 몇 점 나왔을까요? 점수 주세요. 들어주세요. 8점, 8점, 9점. 와! 25점! 와, 아유, 예.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천이는 뭔가를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창가물 2번 나와주세요. 네, 보시겠어요. 박수 한번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잡아주시고. 네. 창부타령을 한 곡이었습니다. 네. 제가 반주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하십니까? 반주는 제가 저반주는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냥 아, 할게요. 그냥 무반주로. 네, 네 무반주로 네. 할게요. 좋습니다. 네. 창부타령 듣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세요. 아니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어지러운 사바세계 의지할 곳 파이 없소 오진 바람 불에 탄들지도 은거리고 잘 놀아보자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 좋네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아~ 네. 지와자 좋다 지와자 좋구나 예.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점수 좀 많이 주십시오 예. 7점, 7점, 8점, 22점! 네. 자, 대창리 창가문호 2번 나와주세요.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아유 그냥 봄꽃처럼 화사한 두 분이시군요. 노 대목 여사님. 예. 아, 저는 노래하고요. 네. 여기 아, 아주머니는 춤추시라. 춤추고. 야, 역시 춤이시군요, 우리 어르신. 자, 음악 주시고 박수로 정해주세요. 85세 예. 우리 어르신이 신나게 백댄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준비 단계세요. 예. 별빛이 흐르는 파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들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리 오늘도 바보처럼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좋습니다 박수 예 우리 저 배수자 여사님이 예. 보니까 참 인간미가 있어요. 워낙 저 점수 차이가 좀 날 것 같으니까 아. 알아서 틀려주시는 이 센스. 예. 아 근데 춤을. 근데. 오. 근데 누대모 어르신의 춤 이거 특허 내셔야 돼요. 네. 위로. 시종일관. 어. 예. 이거는 저 대한민국의 우리 노대복 어르신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주시면 아무도 안 됩니다. 예, 허락받고 주셔야 그래, 돼요. 궁금한 거는 예. 우리 대창리에서 우리 저 노대복 어르신이 최고 어르신인가요? 여자분이면은 그렇습니까? 많이요 최고 많이. 아 최고 많으세요? 네. 아 네, 건강미는 최고십니다. 그쵸? 언니 네. 젊죠? 언니 이쁘시죠? 이쁘다 생각하시면 박수. 네. 박수를 안 치신 분이 딱 두 분 계시거든. 네. 그 두 분은 자기가 더 이쁘다라는 거예요. 네. 야, 두 분. 자 그러면 예, 노래와 춤 좋으셨어요. 점수 네. 과연 몇 점이 나왔을까요?
자, 심사위원 세 분 점수 주세요. 주세요. 8점, 8점, 7점, 23점! 23점! 와. 두 팀을 했는데 네. 대창리가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고 있는 대창리 마지막 선수를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주세요.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예. 자, 음악 주시고 가까이서 이렇게 처음 본 건 처음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 번도 안 돌려봤잖아요. 그렇죠. 안 돌려본 사람이 잘 돌리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그렇죠? 돌리진 않으시더라고요. 살짝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심사위원님들을 제가 돌려보고 제가 잘 돌리면은 점수를 좀 덜 주시고 제가 어렵다 싶으면은 점수를 많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 자세는 좀 나오시네요. 예. 자, 같은 노래 한번 드려볼까요? 예. 아이고. 아, 여기까지. 아. 예. 이거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 심사위원 세 분. 점수 들어주세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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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점 예. 박수 보내주세요. 마지막 선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저 여기 이제 상표가 있어서 네. 예. 광고로 걸리거든요. 반대로 예. 이거 농약 벗어버릴까요? 광고로 저희가 아, 네, 벗으시는 게 좋으시네요. 아, 벗어버리는 예.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네. 시원하고 좋으셔요. 사실은 노래가 전문인데 네네. 멍석을 펴놓으면 잘 안 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 피해 봅시다. 잠깐만 피해 봅시다. 아, 멍석이 잠깐 없는 곳에서 멍석을 치워오겠습니다. 멍석 치워. 좋은 방법이네요. 아, 예. 멍석 치워도 괜찮겠습니까, 어르신? 깔면 안 되신다 그래서. 요걸 깔아드릴까요? 마음대로 하시죠.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잡아당겨 주세요. 자, 300여 곡의 예찬곡 중에 네. 넘버 원.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만점에 도전합니다. 박수로 청해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사랑이 더울 줄 알았다.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
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원 사격을 아주 확실히 드렸습니다. 점수 주세요. 25점. 5점. 자, 그러면 총 6분이 네. 대결을 펼쳐본 결과 종합 점수는요, 68대 75점을 받은 대창의 승리!